우리 백기환 선생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어도 우리 조국이 국민과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민중들과 함께 하실 것들을 추념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저희가 오늘 롯데 백화점 본점 앞에서 이렇게 여는 취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례들은 오늘 우리 롯데그룹 안에 우리 유통 다양한 우리 직군이 우리 위원장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국민들과 전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일정 부분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롯데그룹 앞에 서 있는 이유는 국내 많은 어려운 기업들 중에 유독 롯데그룹이 행하는 행태야말로 그야말로 탐욕의 재벌 그 자체라는 것들을 언론에 폭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0년 롯데호텔 경찰 특공대 투입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최초로 롯데그룹 안에는 민주노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기업사에서 민주노조들이 출범을 했지만은 롯데그룹의 그룹에서 지독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많은 민주노조들이 모진 탄압을 견디다 못해 해체되는 것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촛불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사에서 용기를 내서 이제 더 이상 입을 닫고 살 수가 없다. 롯데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는 알려내야 된다. 그리고 회사가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규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롯데 협의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롯데 협의회는 앞으로 롯데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 탄압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내고 롯데그룹 안에서 묵묵히 입을 닫고 회사가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해 나가면서 저희 노동자로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통재벌 1위를 자랑하고 있었던 롯데그룹은 유통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재편하면서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정말로 중요한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경영 잘못의 책임들을 오롯이 롯데그룹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현재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인력 감축, 비용 절감, 구조 조정 등 일방적인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작년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115곳의 점포를 일방적으로 폐점하면서 3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제도 후퇴와 평가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본급 삭감과 그 삭감을 누적 삭감이라는 악질적인 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롯데 면세점은 수십 년간 업계에 이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름 하나로 그동안 수많이 벌었던 것들을 다른 분 나눠줬다 쓰면서 이제 일방적인 임금삭감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 이런 악질적인 제도들을 오늘 언론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폭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반칙하려면서 더 이상 롯데그룹이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살만 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오늘 그 첫 발을 뛸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에서는 20년 의정부 도봉 구리 구로 그리고 분당 서현 대구 칠성 부산 금정 천안 아산 등등 마장 휴게소까지 총 12곳의 롯데마트가 폐점되었습니다. 이 롯데마트 폐점으로 인해서 회사는 롯데쇼핑은 연초에 임금거리 배치로 고용 문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 풀택스에서 폐점이 될 경우 사원들이 인근 점포로 배치해달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에는 지역과 고향, 화성 등 3개 점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 영종도, 서초 이런 곳으로 발령을 내면서 사원 대부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일산 풀택스뿐만 아니라 다른 폐점 점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사는 자발적 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로 장거리 발령을 내면서 최저 시급에 기초한 월급을 받는 무기계약직 마트 여성 노동자들에게 한 시간만 2시간씩 걸리는 출퇴근 거리에 점포로 발령을 내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실입니까?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사원들을 퇴사를 유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결과는 롯데마트 작년 1년 동안 사원이 1,070여 명이 줄었습니다.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 수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게 인원 장축을 위한 구조조정과 폐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백화점과 면세점, 하이마트 우리 민주노조 대표자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다 롯데쇼핑 계열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입니다. 이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롯데쇼핑은 작년 한 해 동안 3천여 명의 사원이 줄어드는 인원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인원 감축, 비용 절감, 이런 폐점, 구조조정 중단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롯데마트에서는 타사 계열사의 지원을 받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일명 사원 공유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 택배가 택배회사들의 사회적인 문제로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직스라는 우리 택배 자회사에 파견 사원을 받는다는 신청서가 나붙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 취지와 배경에 노동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열사들마다 사원들을 여기저기로 파견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소속된 엄연하게 회사가 있고 근로계약이 있고 직무가 있는데 물론 지원을 받는다라는 공고 형식으로 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일 뿐이고 확실하다 보면 다른 회사로 파견 보내는 발령까지도 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로 2차, 3차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데그룹에서 이와 같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지난 14년간의 경영 실패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에 난 경영권 다툼, 사드 미사일 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 사업 실패,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일관계 악화에 따르는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롯데그룹 운영에, 경영에 어려움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가 일을 안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 직무를 소홀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룹이 책임져야 합니다. 로스 사업부 2천억 원대의 적자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로 강제로 통화시켰습니다. 그런 적자 사업부 마트에 안기면 그 적자 손실 마트 사업부가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로스 사업부에 소속돼 있던 70여 명의 사원들은 롯데마트로 발령을 받았고, 반대로 롯데마트에서 15년, 20년간 청춘을 바치면서 일했던 점장들 23명이 바로 보직 해제를 당했습니다. 23명 몇 명 아닌 것 같죠? 점포가 110여 곳이 됩니다. 점장 23명이면 20%에 달하는 점장들이 보직 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인건비 절감 구조조정 그만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롯데 민주노조,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들에서는 이와 같은 인원 감축, 비용 절감, 경영 실패 책임 전가, 노동자 고통 분담,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21년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참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위원장 김금주입니다. 저 역시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 글로벌 2위 면세점으로 수년 동안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직원들에게 순환 무급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며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임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해 7월까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365일 영업하는 면세점은 휴일근로가 당연히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부터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연장근무가 발생되었지만 수당 지급은 물론 그에 대한 보상휴가도 쉴 수 없도록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역시 소진할 수 없게 되자 연차촉진제를 들이대며 대리 이상 본부 직원들에겐 수당 지급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2018년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에게 요구했던 연봉제를 새로운 노조가 생기자마자 작년 임단협에서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삭감된 임금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면세점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노사 모두 힘을 모아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도 무조건 직원들의 임금만을 삭감하고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것은 업계 1위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짓입니다. 게다가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면세점에서 철수하는 입점 브랜드의 업무까지 직영사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 출근 인원을 최소로 배치하여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져 긴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생리현상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롯데그룹의 민주노조 탄압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할 당시 사측은 대의원 대회를 가기 전부터 조합 간부들을 개별 접촉하여 노동조합 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였고 이후 위원장의 지문 인증을 삭제하여 사무실 출입을 막았으며 민주노총 가입에 동조하는 직원과 조합 간부들을 부당 발령과 체화의 인사고가로 압박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민주노총과 위원장에 대한 음해와 선동으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었고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소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선배와 후배, 현장과 본부, 공채사원과 비공채사원을 갈라놓고 노동자로서 단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사내 여론을 조장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당노동 행위 검찰 조사 결과
기소 4명, 기소유예 2명으로 현재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 노무관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고 사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롯데면세점은 대표이사 한 명의 회사도 아니고 몇 명의 임원들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근무해야 할 나의 직장인 것입니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향후 저하될 우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알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모인 롯데그룹 민주노조 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롯데자본의 구조조정에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